안녕하세요. 다육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백봉구 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백봉구 꽃이요. 이렇게 활짝 폈는데요. 이 백봉구기는 약간 수영이 너무 안 이뻐요. 너무 난해하죠. 네, 수영이 좀 난해한 게 좀 단점이지만 꽃이 향기가 끝내줍니다. 와, 진짜 너무도 너무 좋은 향기가 나고요. 꽃도 이렇게 이쁘게 폈답니다. 예. 오, 백봉구 꽃 너무 좋죠. 너무 이쁘죠. 예, 이 아이 한번 또 길러 보시고요. 백봉구 그렇게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물도 좋아하고요. 가지가 이렇게 얇은 아이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예, 물도 그냥 풍풍 줘가면서 예, 키우면 됩니다. 이 아이가 작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하엽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입장이 좀 거뭇거뭇한 이런 입장이 많은데요. 작년에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예. 너무 이뻐요. 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멀로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멀로 아이들이고 이쪽 다이입니다. 저쪽 다이는 가끔 보여드렸는데 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안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예, 제가 키우던 아이인데 이렇게 분갈이를 요 분에 이렇게 해줬더니 옷이 날개라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벤바디스. 네, 여기는 또 길바철아 또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심었더니 예, 길바철아는 하나쯤 꼭 길러보시라고 고수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 데리고 와서 이쁘게 심었고요. 네, 여기 지금 환풍기랑 선풍기랑 막 돌아가고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요. 예, 여기 옆에서 이렇게 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엄청 시끄럽답니다. 이 파랑새가 군생으로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꼬리 할착도 안 되고 엄청 오랫동안 몸살을 하더니요.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제, 예, 이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제가 데리고 온 지가 21년 10월 5일 날 데려왔네요. 10월 5일. 21년 10월 5일 날 데려왔는데 그동안에 뿌리 할착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예, 그러더니 이제 좀 이뻐지고 있습니다. 네, 파랑색. 요 부분은 또 철학기가 있죠. 네, 이렇게 있고. 와, 이 모범 뷰티 너무 이쁘죠? 꽃은 안 폈습니다, 이번에. 올 봄에는 이 아이가 꽃을 안 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 예. 예, 제가 또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있죠. 이 러블리 로즈는 작년에 5월 12일 날, 예, 그쯤에 분갈이 했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굴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예, 얼굴은 많이 안 컸고요. 키는 많이 컸습니다. 약간 운짤한 듯 예, 키가 좀 올라갔습니다. 키가 목대가 쭉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있고 색깔은 많이 이쁘게 물은 들지 않았죠. 예, 지금 빼는 시기라서 물은 많이 이쁘게 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 옆에 또 러블리 로즈가 있고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예, 이꼬지로 키웠던 예, 러블리 로즈고요. 이 아이는 이꼬지로 큰 러블리 로즈입니다. 와, 요 중간 부분에 얼굴 되게 큰 아이가 하나 있네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원종 빅토리고요. 원종 빅토리. 예, 너무 이쁘죠. 원종 빅토리. 이 아이는 크림티 같기도 하고요, 라우리 같기도 한데요.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봉 포사시 바르고 있는 예, 그런 종류의 아이입니다. 예, 나즈 아가가 물을 많이 뺐죠. 나즈 아가가 엄청 물을 많이 빼고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 캉캉이 키가 목대가 엄청 목대가 굵게 올라왔죠. 오래 기른 아이인데요. 예. 여기 크림티가 있고요. 삼두 크림티가 있고, 뒤에는 나울들이 있습니다. 나울 금이 있고, 옆에 나울이 있고. 예.
제 나온 분갈이 해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한번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네, 이 아이는 후레뉴고요. 후레뉴 큰 아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분갈이 한 지는 꽤 됐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입장을 엄청 하엽을 만들고 있고요. 네, 이렇게 후레뉴가 있고, 이 아이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머리 한두 짜리 올리브.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크림티고요. 네, 제가 크림티가 좀 있죠. 여기가 이제 아이보리고요. 아이보리는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한 여기 더운 날씨에는 아이보리를 저는 이렇게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여기도 아이보리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위험하니까 아이보리들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에는 얘네들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어도 잘 큽니다. 아이 밑으로 내려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로들이 있고요. 멀로 이 아이 이쁘죠? 멀로 철화도 이렇게 있고 또 멀로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또 왔죠. 네, 이 아이 너무 이쁘죠. 멀로 철화. 멀로 6두짜리입니다. 6두. 멀로 6두 완전 익었죠. 너무 이뻐요. 오렌지 빛으로. 네, 이 아이도 3두짜리인데 오래 기른 아이고요. 너무 이뻐요. 머리 3두짜리 멀로고요. 이 아이는 머리가 7두입니다. 머리가 7두. 둘, 셋, 넷, 다섯. 네, 7두짜리 오렌지 멀로가 있고요. 네, 철아들이 있고요. 여기도 철아고요. 생얼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도 쌩얼이 이렇게 앞에 포인트 있고, 네, 이렇게 철아가 있고, 이 아이도 있고, 이 아이가 엄청 이쁘죠, 이 아이가. 쌩얼이, 엄청 이 아이는 묵은둥입니다. 쌩얼이 네 개가 쭈루룩 있고요. 또 여기에도 쌩얼이 있어요. 네. 또 여기에도 있네요. 이렇게. 쌩얼이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풀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이 아이는 성형철화입니다. 성형철화 색깔이 좀 다르죠. 얼굴 이게 포인트로 두 개 얼굴 쌩얼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여기도 멀로철화. 이 아이는 조그맣고 속이 너무 보여가지고 안 이뻐요. 요 뒷부분에 있는 멀로들 라울들입니다. 라울들. 라울이 오랫동안 지금 화분에서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아이는 라울 금이고요. 라울 금. 네, 저는 이 라울 금 이런 아이, 라울이고요. 라울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밑에 꽃송이처럼 너무 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따줍니다. 네, 따줘버려요. 이 아이는 레몬 앤 라임. 레몬 앤 라임이고요. 목대가 꿀벅지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 간도리스. 네, 간도리스 이쁘죠? 색깔이 진짜 끝내줘요. 네, 철화는 아니고요. 이렇게 빨갛게. 네, 여기도 키싱. 네, 이번에 분갈이 했던 키싱. 엄청 이쁘죠? 색깔. 더 많이 입이, 물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이 이쁘게 더 들었어요. 키싱. 간도리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 물이 이쁘게 들고 있어요.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찍어 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